자,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앞으로의 주가 행방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시장이 조금은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긴 하락장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상당한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 하지만 이 LS 머티리얼즈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지지선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LS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큰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 시기에 꾸준히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익 보게 도와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에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영상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 이렇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HLB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다양한 주식들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LS 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 이 지지라인 자체를 뚫고 하락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아주 든든한 매수세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물대로 정말 두터운 구간도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23,000원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기금 올해 어땠나요?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은 매년 손실 자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가는 이 투자는 손실 보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연기금이 이 23,000원 구간에서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이 민테크랑 연관된 주식이죠. LS 머티리얼즈. 뒤에서 제가 또 기사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번에 이 민테크가 상장을 하면서 같이 수익 구간을 한번 분명히 줄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다음 수익 구간도 여러분들의 미리 좀 알려드리고 있죠. 다음 수익 구간 이 29,000원 선과 그리고 3만원 선에서 1차 수익 실현 하시길 바랍니다. 1차 타겟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LS 머티리얼즈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주는 이유가 뭘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또 바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LS 머티리얼즈의 기업 자체 전망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메가와트급 전력, 대규모 전력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세계에서도 무려 세 번째 독일과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무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점점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져서 이러한 메가와트급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독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력망 도입이 계속해서 필요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AI 발전을 위해서 전력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뒷받침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전력 관련주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 AI 반도체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변화량과 그리고 전력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AI 섹터 자체가 존재하는 한 이런 전력 관련주는 무조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대표적인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 2025년에는 이러한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FTA 무관세 적용까지 되었기 때문에 가격에서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LS 머티리얼즈가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아니다. 지지선에서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고 있고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등 시점 수익을 볼 수 있게 구간들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LS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HLB 같은 주식들이나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이런 주식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HLB 20%가 넘게 폭락할 때 영상 올려서 말씀을 드렸죠. HLB 분명 가격 크게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20%가 넘는 하락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3월 4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 주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여줬다.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이런 주식들과 아닌 이번에는 이 LS 머티리얼즈의 주가 변동성이 정말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LS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2차전지 관련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 라서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대응 전략들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신 뒤에 동영상 꾸준히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소식들 많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가 또 국내 2차전지 사업에 1조 2천억 투자한다고 나섰어요. 울트라 커패시터도 아주 전형적인 이 2차전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 민테크와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패시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업무 제휴 협약을 또 체결을 시켰습니다.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구자한 회장의 마인드가 돋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LS 머티리얼즈의 구자한 회장이 열심히 또 인터배터리에 다시 한번 참관을 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주주님들에게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회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식들에서 손실을 보는 거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깜짝 이벤트 매집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